자, 이제 지목 보겠습니다. 지목. 지목에 대해서는 아까 용어 정의에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 등록한다 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용도 지목주의. 우리는 지목의 분류 방법을 하고요. 용도 지목주의를 취하고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용도 지목주의. 그 다음에 지목을 결정할 때는 그 지목 설정이 원칙이 있는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일주일 사용이라 했지.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진 원칙, 일시 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용도 경중이나 등록 선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요게 앞에는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나 법률인 지적법에 직접 나온 것이고, 이건 개별 법령에 나온 것이고, 마지막은 학설입니다. 자, 첫째 뭐라고? 일필지마다 지목은 하나씩. 일필 일목의 원칙이다. 집원도 일필지마다 일집원을 썼지만 지목도 일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하나씩. 근데 한 필자 여러 가지 용도 경 사용되면, 즉 이건 수평적 용도 겸 수평적 용도 경합이 생기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목을 따라간다. 주지목 추종. 주지목 추종의 원칙. 여기서 주지목이란 건 용도에 따라 나왔으니까 주용도 추종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주지목 추종, 주용도 추종의 원칙. 그리고 지목이 일시적인 용도로 바뀐다면, 즉 일시적인 용도 변경은 일시 변경, 일시 용도 변경은 지목은 바꾸지 말아라.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속성,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영속성 원칙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같은 표현이고, 일시 변경 불변 원칙. 그다음 이것은 사용 목적 추종, 관계 법령 개별적인 사용 목적 추종 따라간다는 것. 개별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 아, 이 일조 대부분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 추종 원칙은 개별적인 법령의 목적에 토지 용도가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 개발한 법령의 조성이 토지는 건물이 없어도 다보가 된다, 대가 되는 것이고, 공장 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해 조성된 토지는 공장 건물이 없어도 다 공장묘지고, 가족묘지 조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성한 토지는 시체나 유골이 안장되지 않아도 다 묘지요. 이게 뭐라고 한다?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관계 법령이 목적에 구속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 경중이나 용도 경중 등록 선호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학설이에요 전부 다. 이것도 15회 때 언급이 됐으니까 한번 같이 봐. 용도 경중은 이건 수직적 상환계 용도 경합이 있으면 그 중에 중환 용도를 따라간다는 건데, 이건 요 주지목 추종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 없는 것이고, 등록 선호는 시간적으로 용도 경합이 있으면, 시간적 용도 경합이 있으면 먼저 등록된 게 원칙이다. 먼저 등록된 게 원칙이다. 선호, 등록 선호의 원칙. 이렇게 해서 지목에 관련된 원칙, 자, 일필 일목의 원칙, 한 필지만 지목은 하나씩 부여한다. 한 필지가 수평적으로 용도 경합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용도를 따라가라. 주지목 추종 원칙. 아까 양입지 설명할 때 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일시적 용도 변경이 있으면 지목은 바꾸지 마라. 일시 변경 불변 이퀄 영속성의 원칙.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 사용 목적 추종 원칙. 그 다음에 수직적 용도 경합이 있으면 중환 용도를 따라가라. 용도 경중 원칙. 시간적 용도 경험이 생기면 먼저 등록된 게 원칙이다. 등록 선의 원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세 가지, 네 가지 언급하였네요. 일필목 원칙, 주지목 추종 원칙, 영속성, 즉 일시변경 불변 원칙, 사용 목적 추종 원칙.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은, 이것은 아까 집원과 다릅니다. 지목은 대장에 표기할 때와 도면에 표기할 때 다르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 표기는 대장, 도면. 우리가 대장이라 했을 때는 이거는 장, 이거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을 제일 좁은 의미 협의 대장이라고 그래요.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라 했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지번과 차이가 있지. 지번은 임야 대장, 임야도, 토지 대장 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지목은 토지 임야 대장을 묶어서, 임야 대장 임야도 묶어서 이렇게. 임야도 묶어서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임야대장, 임야도. 자, 대장은 공간이 충분해서 여긴 정식 명칭을 그대로 써주고, 정식 명칭을
자, 여기 코드번호 함께 코드번호랑 1번부터 28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함께 쓴다. 그래서 이 정식명을 쓴다. 예를 들어 03번이 과수원이다. 그럼 과수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도면은 지적도 임의하도 하는 경계를 등록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약식으로 줄여서 부호만 붙여, 부호. 약식 부호로. 이 부호를 붙일 때 원칙은 뭐냐. 28개 또 부호만 힘드니까 두 문자, 첫 글자를 쓴다. 첫 글자. 첫 글자를 딱 쓰면 돼.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다. 그러면 과. 이거 쓰면 돼. 이건 과수원이구나. 근데 첫 글자 쓰다 보니까 겹치는 게 생겨. 그럼 예외 두 번째 차 문자를 쓴다. 차 문자 두 번째 글자. 그래서 첫 글자 쓰는 게 지금 24개를 써야 돼. 28개 중에서 두 번째 글자 4개 쓴다 했지?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와. 암기해야 됩니다. 해마다 나온다 했어.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면 28개 다 암기하세요. 근데 머리가 우리가 못 따라가면 요거 4개만 암기하면 됩니다. 좋은 사람은 꼭 24개 암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4개. 머리가 좋아서 용량이 남아들어가. 우리 컴퓨터 용량이 한 몇 테라바이트 되는데 그중에 이런 거 정도는 집어넣으면 자동 입력되겠다. 그러면 그냥 암기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난 전화번호도 기억 못해. 누가 친구들이 내 전화번호 몇 번이냐 얘기했을 때 암기하고 안 다녀. 내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 스마트폰이 다 저장해 줘가지고 기억력이 쇠퇴한 건지 아니면 뇌세포가 죽어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력이.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가지. 차 문자 쓰는 거 네 개. 1,000원 차장 했지. 1,000원. 차를 탔더니 차장이 차비 1,000원 주세요. 네. 1,000원 차장. 항상 기억하세요. 차만 한 번 1,000원 차장. 기억 다닙니다. 천 뭐라고? 하천. 원 하면 유원지요. 원지. 차는 주차장이에요. 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라 했지. 공장용지. 네 가지 천원 차장.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천원 차장 알았는데 이게 생각 안 하다 말이 안 돼. 천원 차장인데 이걸 모르겠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천원은 하천이야. 이거는 학교용지 때문에 요 점이 잘못 찍히면 겹칠 수가 있어. 이건 학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하하지 않고 천호 같단 말이야. 유원지는 유지가 있어. 유지. 유지가 유를 씁니다. 유지. 그 다음 주차장 주유소용지가 이미 줄을 써. 자 공장용지 공원이 공을 쓰고 있어. 공원. 그래서 공원 했더니 원이다 하면 안 돼. 공원은 공원이야. 원은 뭐야. 유원지가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장이 들어왔다가 다 공, 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장용지만 장이야. 목장용지는 목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첫 글자 쓰는 거야. 첫 글자 두 문자 쓰는 게 24개인데 네 번 네 가지 요 네 가지 천원 차장만 두 번째 글자야. 항상 요 두 번째 글자.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해서 기출문제 하나 딱 또 보는 거야. 딱 보면. 먼저 6번 문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목은 해마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령상 지목과 도면에 등록한 부의 연결이 자, 도면. 도면에 이렇게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에 쓸 때 부호를 쓰는데 자, 천원 차장만 두 번째 글자라고 했어? 먼저 천원 차장 있나 보세요. 뭐 있어? 하천, 그 다음에 주차장. 그럼 하천은 뭐로 가야 돼? 천, 그럼 틀렸지. 그 다음에 주차장 뭐로 가야 돼? 차, 맞았지, 이거는. 그 다음에 공원은 뭐로 가야 돼? 그럼 다. 공, 맞고. 목장은 뭐로 가야 돼? 목이니까 틀렸고. 양어장은 뭐로 가야 돼? 양인데 틀렸지? 그럼 맞는 건 뭐야? 야, 지금 틀린 거 찾으셨구나. 틀린 거. 아니, 기억은,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 3번이 틀린, 저기, 정답이 된 거예요. 틀린 것만 찾으라 했으니까. 그럼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봐도 이건 틀리지 않겠지? 시험장 가서도 틀리지 않겠지? 뭐만 하면 돼? 천원 차장만 정확히 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첫 글자야. 또 이거 머릿속에서 하다 보면 또 틀릴 기회가 있으니 옆에다 써놔. 천원 차장 써놓고 이제 찾아봐. 왜냐하면 그냥 자기 속에 허다가 그냥 건너가 버려.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60점 평균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냥 엄청난 차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합격하느냐 떨어지느냐는 한 문제 차이로 결정돼 버려요. 다 대부분 합격생 들어간 사람은 60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이런 거 틀렸다. 합격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그냥 놓친다. 그러면 이미 뭐가 좀 안 되는 입장이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주는 문제 그냥. 주는 문제 당연히 받아야 돼. 주는 거. 떡을 준다.
그럼 어떻게 돼? 받아 먹어야지. 줬는데도 그냥 버려. 그럼 어떻게 학교 올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주는 문제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자주 나와. 지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통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로 다시 이제 요약집으로 와서 지목의 구분 28개 나오지. 그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원칙과 예외로 구성된 예외가 한 절반 가까이 있다 했죠. 그래서 예외 단서가 붙어 있는 건 다 시험 문제야. 다만 이런 경우 제외한다. 그중에 주의할 게 몇 개 있는데, 첫째 전과 답의 차이점 뭐라 했어요?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라 했지. 자, 보세요. 전과 답. 이건 이제 우리가 농지라는 지목은 없어. 근데 전, 답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전, 답, 과수원. 전. 답. 글자 한자 봤을 때 답엔 뭐가 있어? 물이 있잖아. 전 물이 없지. 이건 밭이야. 물이 없는. 여기는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 답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에 들어간 작물들 일정한, 여기 작물이 나와. 이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일정한 작물을 재배를 해야 뭐가 된다? 전답이 되는 건데, 이때 작물이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작물이 차이점이 있더라. 전에 들어가는 거, 전 하면 거기 보면 곡물 보리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자, 여기서 전 하면 여기 곡물, 원예작물. 이 원예작물 과수를 뺀 원예작물이야. 왜? 과수는 요 밑에 과수라고 또 있어 따로. 3번에 가면 원예작물, 그 다음에 약초, 뽕나무. 이 뽕나무도 과수가 아니야. 거기 오디가 열렸다고 해서 과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뽕나무, 당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나무야. 즉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한지, 여러분들 옛날에 종이를 만들었죠. 그걸 잘게 썰어서 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종이 만드는 거야. 당나무. 그 다음에 묘목 관상수도 식물을 주로 재배를 할 때 여기 들어가 있어. 전하면 여기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식물 재배하는데, 여기에 식용목적 죽순재배지. 죽순재배는 식용목적 죽순을 재배하는 것도 포함돼. 죽림진 임야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거 기억해. 전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죽순재배지. 왜 이걸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 중에 일부인데 이렇게 딱 다 문제 나는 게 아니라 전이란 이렇게 하나. 당나무 묘목 관상수를 재배한다고. 갑자기 묘목 관상수 어디서 나왔지? 헷갈리기 시작해. 왜냐? 여기서부터 얘기 안 했어. 곡물부터 얘기 안 했어. 중간에 한두 개 빼. 그리고 여기 원예작물이라는데 여기 과수를 제외라는데 과수를 포함? 또 살짝 바꾸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지문에 헷갈린단 말이야. 중요한 건 단서가 붙는 게 중요한데 이건 단서가 없어도 여기서 잘라낸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뭘, 제가 프린트물 전부 다 전에 다 나눠줬었죠. 원칙에 해가지고 다 정리해줬던 것 생각해야 돼. 답은 여기 작물이 뭐냐? 여기 네 가지. 답은 그 표, 미나리, 연, 표, 연, 미나리, 왕골. 자, 표, 연근을 말합니다. 미나리, 왕골. 이 네 가지. 벼, 연, 미나리, 왕골 등 식물을 재배한 토지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연이나 연근을 말하고, 연꽃 밑에 뿌리 달린 거 있죠? 이게 연근 식품으로 나오잖아, 연. 연이나 왕골. 왕골은 방석이나 뭐 이런 만드는 거 있어, 이렇게. 뭐, 그런 거. 연이나 왕골 등을 재배하면 답이었지만, 이게 자생, 연왕골이 자생한다. 이렇게 가면 이건 19번에 가면 유지가 있어, 유지. 아까. 유지로 간다는 사실 주의해야 돼. 이런 걸 몇 가지 주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부터 답이 저 단서가 붙어 있어. 과수류를 재배하는데 거기 예시를 든 게 나와. 사과, 배, 밤, 호두나무, 귤나무. 이거 예시에 불과해. 여기에 나열된 것만 과수류가 아니지. 포도나무도 과수류고 유자나무도 과수류고 많아. 키위나무도 과수류고. 근데 토마토나 수박은 과수류가 아니지. 나무가 아니라 그 식물이야. 그러니까 이건 전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과수류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재배돼. 과수를 뭐 한다고? 집단적으로 재배. 과수류,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 이걸 어떻게 한다고? 집단적이야 돼. 집단적으로 어떻게 돼? 재배를 해야 돼. 이 과수원이야. 그래서 과수류가 뭐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집단이 아니면 안 돼. 과수를 세 그루 재배했다? 이거 과수나 안 해. 우리 시골집에도 세 그루 이상 있어요. 가보면 감나무도 한 다섯 개 되고 거기 대추나무도 한 두세 개 있어. 그 과수원이야 그게? 아니지. 그 다음에 재배했는데 차생하면 또 과수원이냐? 우리 저쪽 정원에 가면 밤나무가 산에 잔뜩 있다. 그럼 과수원이야. 재배하기 때문에. 강원도 강릉이라고 하면 산이 온통 밤꽃이 6월 달이면 다 피는데 과수원이 아니야. 자생하고 있어. 산에서. 임야에서. 그건 임야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이 표현이 나와야 돼. 그리고 여기부터 단서가 나온다 그랬지. 단. 해서 주거용 건축물. 이거 주거. 이게 양입의 제외. 양입의 제한 사유 나오는 거야.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를 제외시킨다. 이거 뭐야? 대가 된다는 거야. 금덩어리. 아까 얘기했죠? 양입지열 때. 그래서 이 대가 되는 거 세 가지 기억합니다. 대, 단서, 대가 되는 거 단서가 붙어있는 거 세 가지야. 꼭, 꼭 기억해. 묘목과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서 지금 과수원 03번, 4번, 그 다음에 27번에 가면 이렇게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에 가면 단서가 다 대가 되는 거 세 가지가 붙어있어요. 알았어요? 자, 과수원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보다 대.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보다 대. 묘지 안에 묘지 관리사무소보다 대. 알았어요? 세 가지. 과수원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아까 금덩어리 뭐다? 그거는 무시할 수 없다 했지? 대가 된다. 목장용지 자 돼지나 가축을 사육할 때 그걸 목장용지라고 하는데 저기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가 목장용지입니다. 근데 가축의 범위도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누가 가축을 사육한다? 누가 가축을 사육할까? 사람이 사육하지 짐승이 사육하진 않지. 그 돼지를 한 3천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돼지 왕철전 네가 한번 사육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 누가 사육하고 사람이 들어가 있어. 그 사람이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도 아, 목장용지라 하면 아무도 사육할 사람이 없어. 너도 돼지냐?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목장용지에 뭐가 나온다? 거기 보면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그 가축의 범위가 문제되고 그리고 초지 목초지도 나와요. 그래서 목장용지는 이렇게 가축을 사육하거나 이런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조성된 초지 목초지를 우리가 과수원이라고 하는데 축산법 2조 1호에 가면 가축의 범위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가축의 범위 중에서 소, 말, 양, 돼지, 닭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가축같이 않을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했던 것은 거기에 메추리나 꿀벌이 나온 적이 있어요. 메추리, 꿀벌. 메추리가 가축일 것 같아요? 각종 관상용 조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다 암기할 필요 없어. 금조,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관상 조류 이름 많죠?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기타 그 말고도 무슨 뭐 오소리 뉴트리아 타조 꿩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꿀벌 가축한테 꿀벌 그런데 가축이 들어가 있어 축산법에 그럼 가축이 축산법 가축 속에 개가 들어가 있을까 개 들어가 있어 개는 식품위생법은 안 들어가 있지만 축산법엔 들어가 있어 축산법에 개도 그리고 지렁이도 들어가 있어요. 가축 속에 지렁이도. 그럼 이렇게 지렁이를 이런 낚시나 이런 걸 때 지렁이 뭐 재료 많이 쓰잖아. 그죠? 지렁이를 사육하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놨어. 그럼 뭐가 된다? 목장용지가 돼. 왜? 지렁이가 가축이니까. 아니 웃지 마시고 시험 문제 얘기하는 거야. 우린 시험용을 얘기해. 시험용. 우린 지금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축산법에 나와 있는 걸 좀 잘 보란 말이야. 기타 속엔 지렁이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 과수류하고 아까 과수원에서 목장용지에서 가축의 범위가 무엇이냐 봐두시고 요 두 가지 말고도 27번에 묘지에 가면 또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도 대가 된다는 사실. 요 건축물이 대가 되는 거 양입이 안 되는 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빼고 나머지 다 양입된다는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이 세 가지 뺀 학교용지 안에 학교시설 안에 여기 기숙사나 뭐 사태를 만든다 이거 학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여기 저기 목사님 사는 집이나 주지가 사는 집을 만들어놨다 주거용 건축물 이거 그냥 종교용지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사원들 기숙사를 만들었다 그냥 공장용지
양입이 돼버려 다. 근데 뭐 요 세 가지만 아니라는 거야. 묘목과 알았어요?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요것만 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란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임야 일곱 가지 암기에 대해. 자 거기 암기 임야하면 일곱 가지 암기라고 했어요. 수주 감자 모습황. 알았어요? 산림 원야를 이루는 이거 수 수림지 축 중림지. 아까 축순재배진 뭐였어? 이거 전이었었지. 중림지는 뭐야? 임야. 그 다음 뭐가 나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기억해야 돼. 수주 감자 모습황. 알았어요? 이게 뭐다? 임야. 지난번 프린트물 했을 때 다 암기하라고 했던 거 거기 다 써준 거야. 오래돼가지고 뭐 여러분 다 까먹었을 거야.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광천지는 이런 온수등이 용출등, 용출근데 거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 주의하는 겁니다. 광천지에서는. 다만이라고 쓴 부분, 다만. 송수관, 송유관, 즉 일정한 장소로 온수등을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부지는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 염전은 소금을 채취해야 돼. 반드시 천일지연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서가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면 이것은 공장용지가 되므로 염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즉 전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었다. 그럼 공장용지가 되는 거야. 토지 위에서 지상에서 그렇게 만들 때는. 그 다음에 대 나간 거. 그 대. 여러분들 대지라고 쓰면 안 됩니다. 지목은 대야 대. 건축법상 요가 대지고 지적에서 지목은 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 그래서 요 대의 경우는 거기에 나열된 걸 잘 네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 해서 주거용, 사무용,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그래서 주거용 이렇게 대들한 거 주거용 건축 건물이 용도가 문제 돼. 용도에 따라 지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주거용, 사무용, 그다음에 점포, 그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주사점 박극미 기억하라 했지? 나열된 거 기억해야 돼요. 주사점 박극미 알았어요? 점을 빼려면 주사 맞지? 빡빡 긁었더니 미인이 됐다는 거야. 주사점 박극미 제 친구도 점 뺐는데 얼굴이 깨끗해졌어. 그때 뭐 어디 단체장이 된다 해가지고 기념으로 우리 저 축구단 대표로 가가지고 지난 겨울에 피부과에서 점을 빼는 나보다 같이 갔더니 왜 이렇게 넌 늙었냐? 아니, 나는 이 주름이 안 펴져서 그래. 주름은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주름이라. 근데 걘 점이 많았을 때는 이렇게 거뭇거뭇해가지고 좀 들어 보였는데 점을 빼니까 좀 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새 점 뺄 땐 뭐 주사 맞는 게 아니라 그 연고를 바르더라고. 마취 연고를. 주사 점 박극미. 점을 빼려고 주사 맞고 빡빡 긁었더니 미인이 됐다. 주사점 박극미. 그게 뭐야? 대. 우짝 원소리입니다. 뭐. 기억하란 얘기야. 여섯 가지. 아, 그래서 극장 미술관이 뭐냐? 주사점 박극미 생각해야 돼. 갑자기 엉뚱한 데 얘기하지 말고. 대. 그 다음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인데 제조업의 범위가 넓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1차 생 농산물을 즉 벼를 가공해 쌀을 벼를 도정해서 쌀을 만들었다. 그럼 미국 처리장 뭐냐? 제조업이야. 그러니까 공장용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스마트폰 만드는 곳만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넓게 본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이나 체육설은 전부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아셨죠? 공장 울타리 안 했으면 다 공장용지야. 학교용지도 학교 울타리 안 했으면 다 학교용지야. 그래서 학교 교사 전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교사와에서 한자를 꼭 써주거든. 교사가 뭐냐 모르는 사람 있어. 학교 교 이게 뭐야 집사자야 집사. 알았어요? 스승사자가 아니고 이 스승 아니고 집사자거든. 학교 건물 얘기해. 학교 교사와 그 안에 체육장 운동장이나 뭐 체육관이나 전부 다 묶어 전부 다 학교용지라고 한다 했더니 이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건 학교용인 게 아닙니다. 이 밖에 있으면 요 사택이 밖에 있다 기숙사 밖에 있다 그럼 그 용도에 따라가 주거용이면 대 실습지가 임야였으면 임야 전했으면 전 답했으면 답 알았어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하고 요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항의하러 왔어. 자기 교사인데 교사는 밖으로 나가라 했다는 거 내가 그죠? 아니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내가 왜 당신이 교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교사라는 분이 그런 말 한다는 이해를 못 하는데 어디 고등학교 교사라고 그러시더라고. 가끔 이상한 분이 있어서 아주 어이가 없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난 하도 더 이상 대응 가치가 없다. 그거는 그냥 알았다.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말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좀 여러 가지 그 정신적으로 조금 고통을 그날 예? 아니 나 갑자기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데 막 대드니까 난 우리 여자들이 대들면 무서워서 근데 아니 말 되는 소리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항상 써주거든요. 교사 집사자의 집사 학교 그 건물 그걸 말하는 거. 교사와 이 얘기야. 교사와 이 안에는 운동장 체육장 이런 것들 다 묶어서 학교지라고 한다. 이 밖에는 아니야 했더니 밖에 아니라 교사는 나가라겠다고 난 덤벼드니까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학교용지 울타리 안 있는 것만. 그 다음에 주차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특히 이 저기 도시개발사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 전용 건축물 많이 만들어 놔요. 그럼 그 건물 용도보다 주차용이면 주차장이 된다는 거예요. 땅은 건물이 있다가 다 대가 아니고. 그런데 이 주차 제외시설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차가 주차했는데 주차장이 아니야. 첫째, 노상 주차장 뭐야? 노상 도로지 뭐야 이거? 길 옆에다 주차라는 거 있고 차를 주차해놨지? 그건 도로지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부설 주차장. 부설은 뭐냐? 부설 주차장은 주된 지목을 따라가니까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야외 전시장. 자, 야외 전시장은 뭐냐? 물류장하고 야외 전시장이 나와요. 자동차 판매 목적의 물류장과 야외 전시장은 거기 차를 전시해 놨어도 그건 주차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판매 목적 물류장, 야외 전시장. 전시장, 물류장. 요 네 가지가 주차장 제외시키는 거야. 주차장 단서에 들어가는 네 개지만 요 두 번째 요 부설 주차장은 주의할 게 또 나와요. 왜 주차할 게 또 나오냐면 자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지만 주차장법 19조 사항에 가보면 여기 주차 유발 시설물 부지의 인근에 이른바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제외시킨다 또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제외 즉 부정이니까 이건 다시 주차장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세종시도 여기 큰 백화점 하나 들어왔다. 뭐 예를 들어서 L백화점이 있다. 그럼 백화점 옆에 백화점에 뭐가 있어? 주차장 있지? 부설 주차장이 있다. 그럼 이거 뭐야? 백화점이 이거 점포잖아 아까. 점포니까 이게 뭐가 돼? 대가 되는 거 돼. 근데 이 대로변에 백화점인데 나중에 요즘 하도 영업이 요새는 안 되지만 잘릴 때 많이 몰리지? 무슨 뭐 세일한다 했더니 막 몰렸어. 그래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 안 돼서 요 인근에, 요 떨어진 곳 인근 여기에 빈 공터 안쪽에 있어. 이거만큼 사가지고 역시 L백화점의 부설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이건 뭐냐? 인근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독립적인 시세 됐다는 거야. 다시 뭐가 돼? 주차장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 들어가는 거 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특히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나 창고 용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두면 됩니다. 다만 주유소 용지에 뭐가 들어갔다? 단서. 근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안 됐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예. 지금 이게 순서대로 안 해놨네. 그래서 주유소 용지 뒤로 가 뒤쪽에도 또 해놨구나 이거. 이게 저 지목 번호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그냥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 용지 12번에 가면 여기 주유소 용지는 원래 단서가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는 걸 제외시키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서 그 다음하여 쓰는 거 다 시험 문제예요. 알겠죠? 그럼 창고 용지는 물류창고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창고 용지는 물류창고다. 이 얘기는 뭐야? 에? 독립적인 시설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시설. 그래서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설일 때만 창고 용지가 되는데 창고 용지
독립적인 시설. 이 독립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종속되면 안 돼. 어디에 딸려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로 아주 중요한 지목입니다. 도로. 도로를 보면 도로는 여러분들 17페이지 이쪽 앞뒤로 이렇게 순서대로 안 일어나서 그냥 보셔야 돼요.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가 주요 용도인 토지인데 특히 단서,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단지에 설치한 통로는 제외시킨다. 시험에 자주 나와. 이게 뭐야? 아파트 안에 있으면 대가 된다는 거예요.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가 된다는 거예요. 도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도로 중에서는 특히 이제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는 지목을 도로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목은 지표면을 뭘 이용하냐가 나눈 거예요. 지표면을. 땅 밑이나 하늘 꼭대기를 이용하는 건 그건 지목과 관련이 없어. 알았어요? 예, 네, 그거 주의하시고. 철도행진 궤도, 레일이 깔려있어야 돼. 그래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춰 이용된 토지인데 여기에 접속된 역사, 차고, 공작창 이런 것들은 다 철도행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역사나 서울역사는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지. 건물밖에 안 보이죠. 바닥에 레일이 깔려있어. 궤도가 있어. 그럼 뭐가 된다? 다 철도행지야. 그 다음에 하천 같은 경우는 자연의 유수가 이건 또 요새는 중요한 단어가 따, 중요한 지목이 따로 없이 다 나와 그냥 마구잡이로. 그래서 이 하천과 구거의 차이점은 하천 구거 이게 물이 흘러간다는 건 똑같아. 근데 하천은 자연의 유수 자연 항상 물이 흘러가 금강 한강 낙동강 그리고 여기에 이건 규모가 커야 돼 규모가. 근데 구거는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가. 근데 주의할 게 자연의 유수란 말 썼는데 규모가 작다 그럼 국어로 가야 돼. 알았어요? 요점 항상 자연의 유수란 말이 나오면 일단 하천을 생각하시되 규모가 작단 말 나오면 국어로 들어갑니다. 또랑이야 또랑 한마디로. 그래서 그 두 가지 표현을 주의해서 알아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진 아까 물이 고여있는 연못등이라고 했죠.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등이 토지고 연왕굴이 자생한다 표현을 잘 주의하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생, 자생지. 수도용지에서도 단서를 자 수도용지에서 보면은 물이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특히 송수시설은 수도용지만 송유시설은 잡종지에 들어가 있어요. 송유시설은 잡종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원에 대해서는 특히 거기에 나열된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했지. 어떤 거?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지목이 뭐가 된다? 공원이나 묘지로 갑니다. 묘지공원. 공원이 아니고 묘지야. 그리고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임야합니다. 자연공원법상 공원 임야다. 이 두 가지를 특히 주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용용지에서 거기 나열된 것을 다 봐야 돼. 채용용지. 그래서 실내 거기 나열된 것 중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경륜장 그리고 단서는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그 다음에 유수, 흘러간 물을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살림한 야영장 이건 제외시킨다. 그래서 거기 채용용지에 들어가 있는 것 채용용지 들어가 있는 나열된 것 보셔야 됩니다.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스키장, 승마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실종, 스승, 그냥 골프장 그 다음에 경륜장 그 다음에 야구장 이렇게 실종수승 권륜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준은 단서에 보면 영속성과 독립성 영속성과 독립성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제외시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살림하는 야영장 카누장 요 세 가지 다 제외된 것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살림하는 야영장은 제외시킨다. 채용용지에 들어간 거 잘 봐두시고요. 유원지에서도 거기 보면 일반 공중 위라 휴양지에 적합한 형태를 갖춘 수영장. 자, 이 수영장은 유원지 내에 있는 야외 수영장을 말하는 겁니다. 유선장, 놀이배 타는 곳을 말합니다.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특히 경마장을 주의해야 돼. 경마장. 아까 승마장은 어디에 들어갔다고? 승마장은 채용용지만 경마장이 유원지예요. 경마장.
유원지. 일단 이거 하나만 주의해야 돼. 승마경계 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유원지에는 거기 동식물원부터 해서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자, 거기 동식물원, 그 다음 민속촌, 그 다음에, 민속촌, 유선장, 수영장, 낚시터, 어린 놀이터, 유선장, 수영장. 자,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낚시터, 어린 놀이터, 유선장, 수영장. 이렇게 해가지고, 유원지에 들어가 있는 거. 유원지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 여기 이 시설과 떨어진 독립적으로 인정된 건 제외시킨다는 거야. 그리고 하천, 국어, 공유, 유지에 분류된 것은 제외시켜라.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종교용지는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교회 사찰 향교. 예시에 불과합니다. 교회 사찰 향교는. 그래서 우리가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사당부지도 다 종교용지가 되며 이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타인 건물 임대하면 이거 영속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적지에 대해서는 사적지. 자,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 고적 기념을 보장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인데 여기서 제외시키는 거 어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이 세 가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외시킨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문화재가 어디에 있으면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외시킨다는 거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8개 지목 한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묘지는 아까 두 가지 주의하라고 했어요. 아까 어떤 거? 묘지 공원 문제하고 요거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요거 두 번 나. 묘지 공원 문제하고 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문제. 묘지 공원은 공원이나 묘지라고 했으며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는 대가 된다. 요거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타 27가지 속하지 않으면 잡종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잡종지는 자, 보면 거기 보면 갈대밭이나 시류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특히 비행장과 공동우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전소, 송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창. 아까 송수시설은 수도용지라고 했지, 송유시설은 도축, 저희, 송유시설은 잡종지입니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하고 쓰레기 우물처리장. 그래서 잡종지에 나열되고 14가지가 있어요. 잡종지, 잡종지, 잡종지. 자, 이 토, 이건 채, 돌, 흙을 파는 채토장, 석, 이건 뭐야, 돌 캐내는 채석장, 시리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갈대밭, 갈대밭, 그 다음에, 야외시장, 여기서 야외시장, 갈대밭, 야외시장, 비행장, 그 다음에 공동우물, 그 다음에 변전소,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그 다음에 쓰레기 오물처리장. 이렇게 해서 나열된 열리가 있어요. 도석실 갈 때, 야비공, 변송소, 유도자래. 토, 흙을 파내는 곳, 석, 돌 캐내는 곳, 실에 물건 쌓아두는 곳, 갈대밭,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 우물 마을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하고 쓰레기 오물처리장. 그리고 그 잡종지의 14가지 말고도 단서가 뭐냐.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나거나 흙을 파내면 제외시켜라. 이걸 바로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영속성. 원상회복 조건이면 제외시킨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28가지 지목을 알아둬야 되는데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단서에 주의하면서 몇 가지 기억할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 임야, 그럼 아까 뭘 기억하라고 했지? 7가지? 예? 수주, 감자, 모수팡 딱 떠올려야 돼.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버릇땅, 습지, 황무지 딱 나열된 거. 그래서 거기 나온 잡종지는 자 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뭐다? 임야인데 황무지는 잡종지에 속한다면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알았어요? 단서가 붙은 건 다시 한 문제라고 해서 단서. 자, 그럼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오늘 나온 자료 2페이지 보세요. 7번 문제 봅니다. 28회, 29회 두 연속 계속 이런 게 나오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 1번, 7번, 1번 질문 보세요. 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홍수, 배수를 보진 뭐다? 수도용지. 맞네.
그다음 2번 보세요. 관계법령 즉 산업집적 같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됐어. 그럼 뭐라고? 공장용지지. 이게 뭐라고? 아까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에 의해서 관계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지목설정 원칙 중에. 그다음 물이고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서지 소류지. 이건 뭐야? 이건 유지인데 연왕고리를 채배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답으로 가야지. 자생하라. 자생. 자생해야지. 단, 거기 자생하는 경우만 예, 답이 되고 여기 재배하면 답이 되고 자생하면 유지 봐야 되는데 여기 유지인데 재배란 말씀 안 된단 말이에요. 4번에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등 나오면 전인데 전이 들어가면 과수를 제외시켜야겠지. 원예작물 과수 제외. 그리고 중림지 뭐라고 생각하 또 중림지는 임야라고 했지. 죽순 재배지가 전이라고 했잖아. 식용목적 죽순 재배지. 전 고개 약봉닭 저기 묘관 죽순 아까 설명드렸잖아. 식용목적 죽순 재배지는 전 중림진 임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씩 조금씩 바꾼 거야 조금씩. 그러니까 이걸 주의 있게 제가 얘기하는 건 시험에 출제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주의 있게 잘 보라는 겁니다. 그다음 5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된 토지에는 유적 고녀,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구획된 토지 지목 뭐냐 사적지 제외시킨 단서 나오잖아. 사적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인데 그게 어디에 있으면 제외시킨다.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제외시키라 했잖아. 이 단서를 다 이렇게 엮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린 거야. 8번도 역시 보세요. 29회 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이게 뭐야 이게 유원지지 뭐 유원지 공원 아차 공원 녹지 결정됐다 했지 그럼 뭐라 했어 아까 공원이지 공원 또는 녹지 결정 고시되면 다 뭐가 된다 공원입니다 근데 공원 제외시키는 거 두 가지 주의하라 했잖아 어떤 거 묘지 공원하고 어떤 거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제외시킨다 묘지공원은 지목이 뭐고 묘지고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임야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되었어도 공원이 아닌 게 두 개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온수약 소류 등 일정한 운수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소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고 단서 광천지에서 제외시킨다 단서 제외시킨다 라고 했지 그럼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연미왕, 벼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해 그럼 답이죠. 맞죠? 그다음 4번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번식 양식 위에 시설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는 양어장이 되느냐? 양어장 육상에 있어야 돼. 바다는 지목 설정 대상이 아니야. 지목은 육지에는 토지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바다가 왜 나와? 바다가 도대체. 육상이라고 해야지 해상하면 안 된다고. 육상에 육상. 그래서 4번도 해상을 잘못 바꾸는 거고 5번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자연의 유수 자연수 나와서 그럼 일단 하천 생각하다가 규모가 크냐 작냐 보라 했지 그럼 소규모냐 대규모냐 뒤에 뭐해 소규모 그럼 어디로 가 국어로 가야 돼 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주의하라는 걸 봐두고 단서가 붙어있는 걸 주의해서 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 지금쯤은 제가 이거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건데 다시 또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예요. 알았죠? 예. 자, 잠시 쉬었다가 경계 면적 다 보고 오늘 진도 올 때 더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역주로니까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슬렁슬렁 나가면 여러분들이 공부 안 될 것 같아서 제대로 좀 해 주는 거예요.